크게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요. 혹시 파트너님들 들어오실 분 있으면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장마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우리 사장님들도 혹시나 피해보지 않았는지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분당과 그 서초동 쪽에는 뭐 전혀 지금 차 운행도 안 되고, 지금 공지사항 읽어보니까 애터미에서도 배송이 계속 지연된다고 이제 공지가 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있지만 또 나름대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오늘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얼굴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세요? 핸드폰을 다 새로 바뀌셨나? 어딘가? 우리 이봉규 사장님 얼굴이 너무 막 그렇게 어떻게 잡티가 하나 없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으세요. 네. 이정렬 실장님은 아직도 벚꽃이 뒤에서 네, 다시 봄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떠나간 봄을 아쉬워서 해놓고 있는지 멋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오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유명하 국장님 혹시 목포 쪽에 전화 한 통화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활동은 못 하셨죠? 센터로 막다 불러드렸나요? 오늘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뭐 어느 정도 오면은 좀 움직이겠는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자마자 그냥 옷이 다 완전히 버려버려서 오늘 센터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도 알게 되고, 참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리고 오늘 또 어쨌든 우리 센터 저녁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시작은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다 사운을 외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은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강요하여라. 생각을 강요한다. 믿음의 믿음에 빛대서며 감성이 살린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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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아자. 네. 혹시 해모임 가지고 계신가요? 해모임? 역시 우리 정윤수 국장님 그냥 뚝딱. 해모임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네요. 황 사장님 해모임 드시고
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화요일마다 돌아오면 특별한 날이죠. 매일 돌아오면서 사회자도 바뀌고 제품 강사도 바뀌고 사업 설명회도 바뀌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때로는 기다리게 돼요. 근데 내가 강사면 한 주간 동안 밥맛도 없고 오늘 예비 코스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철에 밥맛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화요일날 내가 강사로 선정이 됐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 밥맛도 없고 뭘 해도 뭔가 모르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또 강사로 새로 초대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젊은 영 리더, 이제 따끈따끈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후속 관리 하러 다니느라고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서울 가서 옷을 흠뻑 젖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따끈따끈한 세일즈 마스터 이수정 사장님을 제품 강사로 오늘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나눔센터 세일즈마스터 이수정입니다. 네. 아, 저도 정윤숙 국장님이나 전종욱 본부장님처럼 수식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세일즈마스터 이수정입니다라고밖에 할게 없네요. 네. 혹시 실장님 제가 화면 공유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거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때문에라고 하려고 했는데 덕분에가 됐네요. 네. 부모님께서 이제 애터미를 계속 권하시고 제가 하던 음악 활동을 접고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애터미란 일이 많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고 또 이제 제품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에 큰 요소가 되는 항산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몸을 위한 항산화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네, 첫 번째 만나게 될 제품은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저희가 알기에는 활력 비타민, 또 이제 항산화를 도와주는 산소를 없애주는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려다 보면은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산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 피부나 신체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항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포의 노화 과정과 그에 대한 예방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세포의 노화는 곧 세포의 산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호흡에서 몸에 들어온 산소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활성산소를 내보내고 더 많은 항산화 효소를 채우려면은 저희가 야채나 과일 같은 걸로 흡수를 하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제품을 흡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품이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활력을 채워주기 위한 제품이죠. 비타민 B군은 몸에 활력을 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잦은 다이어트나 술, 커피 등의 습관으로 지친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 또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잖아요.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많이 힘들잖아요. 꼭 비타민 B를 드셔서 그 힘든 것들을 또 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8종, B군의 8종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B군이라는 비타민은 비타민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B1, 판토텐산, 비오틴이 있고요. 비타민 B1에도 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B2, 피곤하면 입술이 찢어지고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B1,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탄단지 대사에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판토텐산인데 그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이 네 B2입니다. B2가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이 구내염, 특히나 입술이 찢어지고 또 입 안에 허는 게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B2에 관련된 B 제품을 꼭 드셔줘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B3. B3는 귀 뒤쪽에 말초 신경을 확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고 탈모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비타민 B3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타민 B6와 그 다음에 B12가 있는데요. 요거는 신경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안에서 무언가 생성이 되면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 찌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불순물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뇌졸중, 뇌질환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에 저항하는 역할을 이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B6랑 B12가. 그래서 혈관 청소도 해주고 혈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여기 B6에 있는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행복 호르몬은 가짜 식욕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짜 식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저녁 때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입이 궁금하다던가 뭐 간식이 땡긴다던가 뭐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가짜 식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B6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는, 네. 비타민 B는 먹은 만큼 힘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대사에서 남은 찌꺼기를 해결해주고 육체 피로,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이 들어가 있고 수용성이기 때문에요. 오늘 먹고 화장실에 가시면은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B 제품은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걸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 섭취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건강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3개월에 90정
하루에 한알 드시는 거고요. 26,000원으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티비타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멀티비타민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저도 멀티비타민은 꼭 먹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5대 영양소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정수국 쌤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네, 단백질,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탄수화물, 네. 단백질, 비타민, 네, 미네랄, 네, 칼슘. 칼슘 땡! 네, 마지막 거는, 네, 잘 맞춰주셨는데 마지막 건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단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탄단지가 왜 중요하냐면 몸을 구성하는 장작이 만약에 탄단지라고 하면은 몸을 그 장작을 태울 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소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5대 영양소가 이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단지는 평소에 식단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따로 섭취를 해야만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은 꼭 필수로 섭취를 하는데요. 멀티비타민도 비타민 B와 같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력을 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미네랄도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했죠. 네, 미네랄은 인체의 구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라도 미네랄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고요. 단일 원소 그 자체가 영양소로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있는 제품을 꼭 먹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비타민, 멀티비타민에는요, 비타민 13종과 미네랄이 10종, 총 23종의 영양성분으로 충분한 함량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해주고요. 에너지 대사를 생성해서 몸 안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피부 건강, 눈 건강, 항산화, 혈액 건강, 뼈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멀티비타민이 혹시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요, 색소 코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부원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부원료가 다 저희 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색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 하고 부러뜨렸을 때 보통 코팅이 되어 있는 건 안에는 색깔이 달라요. 근데 저희 거는 톡 부러뜨렸을 때 안에가 색깔이 동일해요. 밖에 거랑.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멀티비타민의 가장 중요한 제품, 제 구성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그 다음에 C, E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항피로에 관련하는 비타민 B와 D까지 포함돼서 혈액 건강까지 돕는 필수 제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D와 B 제품. 그리고 여기 비타민 K와 엽산도 비타민 B에 많이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활성화가 되는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10가지의 제품, 10종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10종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을 다 구성하는데 모든 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혈액, 아니면 면역, 항산화, 뼈 건강, 아니면은 그 혈관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미네랄 속에서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먹어줘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2개월에 240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4알 구성으로 35,000원으로 하루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저도 최대한 이 많은 것들을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제품을 직접 전달을 했을 때 본인이 드셔보시고 경험을 하신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구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먹고 피로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 비타민 B와 멀티비타민은 내가 꼭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네, 저도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 딱 보여지고 또 저도 여기서 지금 보면서 와, 진짜 멀티비타민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타민 3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이명에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은 뭐 귀에 소리가 난다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 그것도 우리가 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가 이렇게 또 제품 강의도 듣고 또 우리가 또 몰랐던 부분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떤 게 조금 저렴하다는 거 이유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많이 안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저 때는 정말 이게 안 믿어주니까 이 멀티비타민하고 기존에 우리 있어요, 비타민 다른 거. 뭐 지금 그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비타민 남이 집에 먹던 거를 막 뺏어다가 실험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놀랬어요. 나이타로 그쪽 제품 거를 태워봐요. 그러면 막그 고객님이 막 냄새를 고무탄에 난다고 막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연기가 빠져나가면 저희 멀티비타민을 이제 또 나이타로 해가지고 이제 태워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우리 거는 옛날 우리 먹던 원기소 있죠. 아주 고소하고 이 향이 너무 좋게 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그냥 우리가 저렴한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좋다는 거를 이분들이 딱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이 제품만 설명하고 뭐 다단계 제품이다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지금도 혹시라도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지인들이 꼭 먹어야 되는데 약국에서 또 타사 제품 비싸게 주고 먹는 것보다는 가성비 생각하면은 애터미께 좋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기가 안 들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나이트하고 기존에 있던 비타민하고 저희 거하고 해서 이렇게 밑에 휴지 놓고 태워보면은요. 기존에 거는 이게 그 연기가 막 이렇게 고무가 탄 것처럼 계속 끝까지 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게 안에서 타는 냄새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 거는 천연이다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이렇게 거름처럼 타오르는 게. 그래서 그렇게 체험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저희는 옛날에 이제 비린내가 뭐 나네 안 나네 이런 것도 있어요. 탁 터트려 보면은 진짜 타사 제품들은 비린내가 되게 독하죠. 근데 저희 거는 비린내가 훨씬 덜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냉동실에 넣어놔 봐요. 타사 제품도 넣어놓고 우리 애터미 오메가3 냉동실에 넣어놔 보면 저희 거는 꽁꽁 얼지를 않아요. 그거는 진짜 눈에 딱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비교도 해주시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풋사과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비계덩어리 있잖아요.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수정 사장님이 막그 칼로다가 삼겹살 그 이만한 기름덩어리를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유리컵에다가 딱그 비계덩어리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운 풋사과를 막
이렇게 잘게 잘게 부숴가지고 비계덩어리 위에다가 딱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또 놀랬어요. 비계덩어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풋사과만 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사과가 우리가 이렇게 고기 먹었을 때 이 지방이 혈관에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풋사과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진짜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애터미에서도 만들었지만 지금 홈쇼핑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과가 몇 개 들었다 그랬죠? 네 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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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12개 들어갔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짜 고객이 안 믿으면 실험을 진짜 자신 있게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지 실험 많이 해주시죠. 화장지도 똑같아요. 우리 요도액에다가 화장지를 넣고 실험을 해보면 일반 기존의 그 뭐 주유소라든지 치킨집에서 주는 화장지는 화장지가 까맣게 변해버려요. 근데 저희 애터미 화장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얀색이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저희들이 이렇게 체험해주면서 사람들한테 더 애터미가 이렇게 좋고 저렴한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정 사장님 오늘 제품 강의 떨리는 중에도 떨림 없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회가 약간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물론 안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또 지금 제가 정확히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시고 이제 앞으로 뭐 샤론노즈 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 분명히 가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 들어와 계세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비즈니스 스쿨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녹화한 게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야 오늘은 딱 맞는 강의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모지 다 준비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스쿨 강의를 들으시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오늘 사실 두 번씩 세 번씩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두 번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배우지? 이거는 몇백만 원을 줘도 배울 수 없는 강의 자료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듣고 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여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전정호 유튜브 아니 없어요 여기. 요거 그럼 이게 좀 인천 나는 건가? 두 개요? 네, 먼저 틀어주세요. 네, 아니 남자 여기.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컬러가 킬러다 이야기인데요. 부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잡아왔어요. 색 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달라지려고 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나만의 고유한 색깔이 뭔지를 모르고 죽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애텀 회원 여러분의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색깔로 고객한테 이렇게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때 고객이 이렇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저걸 살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너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색깔, 설득력으로 그 고객의 경계하는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인생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이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 색다름, 나다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아름다우냐면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독특한 색깔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다움, 나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나만의 색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경계하는 마음들이 내 색깔로 그 사람들을 나의 방식으로 설득하고 나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물학교예요. 세 마리 동물이 입학을 했어요. 동물 유치원에. 이 동물들이 저마다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색깔은 자기만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재능과 강점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첫날 교과목에 수영하기예요. 수영을 가장 잘하는 이 동물은 누굴까요? 이 세 마리 중에서. 당연히 오리가 제일 잘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끼 엄마가요. 오리하고 비교를 해서 토끼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토끼를 데리고요. 여름방학 때 괌으로 과외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토끼 수영 배우다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 그런데 희소식이 생겼어요. 토끼가 좋아하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끼는 뭐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동물은 당연히 그 전날까지 행복했던 오리가 이제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갈 능력이 없고 거기 올라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타기 훈련 갔다 왔어요. 거기서 토끼 빙벽타기 훈련 배우다가요. 저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관절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 오리 엄마 때문에. 자,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춘경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여러분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자. 우리가 왜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견눈질하고 살아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 방식과 자꾸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동물학교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회원님 오늘부터 여러분은 경쟁 상대를 바깥에 있는 남하고 두지 마시고 안에 있는 어제의 나, 어제의 나와 내가 뭐가 생각이 다르고 어떤 행동이 다른지 생각과 행동이 어제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제에 머물러 있고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전보다 잘하고 있는 그 기록들을 자꾸 일지를 써보세요. 하나씩 내가 오늘 어제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뭔지 자꾸 기록하고 일지를 남기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어제와 다른 제2의 제3의 나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목욕탕 간판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때는 몸에 껴있는 더러운 물질이 아니고 저마다 꽃이 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참고로 한국 시장을 강타했던 자기개발서 중에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아마 우리 애터미 회원님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저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저 책과 비교해서 나오는 책들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책 봐보세요. 누가 내 치질을 잘랐을까? 저거 잘 팔릴까요? 제가 무기에 나오자마자 창고로 갔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치질은 내가 옮긴다. 저 책도 제가 무기에 나오자마자 창고로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뒤에 가서 줄 서 있어 봐야
절대로 저 앞에 기회를 선점한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를 능가하는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애터미 회원님들도 다 파트너나 고객이나 후배들이 있을 텐데 기본기는 따라서 배우는 거고 필살기는 알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전통과 기본과 매너가 있어요. 이런 거는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강점과 재능은 그건 필살기거든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알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 친구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 있는 필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손가락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다섯 가지가 키가 제일 큰 애도 있고 힘이 센 애도 있고 뭐 약지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손가락들을 한 가지 평가 기준으로 다 재단을 해버리면 저마다 갖고 있는 색깔, 독특한 강점이나 재능이 살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재능과 강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재능과 강점이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알 수 없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 판단착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만의 컬러, 컬러를 가지고 색다르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별들을 추상명사를 하나씩 갖다 놨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추상명사가 사랑, 뭐 열정, 행복, 도전, 혁신, 그 다음에 뭐 정직, 신뢰 이런 모든 게 다 추상명사라고 하고 그게 다 밤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밤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왠지 어떤 별을 봤을 때 다른 별에 비해서 심장이 뛰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뛰게 만드는, 설레게 만드는 다섯 가지 단어를 골랐어요. 그 첫 번째가 열정, 두 번째가 혁신,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도전, 마지막으로 행복. 그래서 이거를 별 하나로 보지 않고 저걸 다섯 가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오성이라는 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저 다섯 가지 별자리에 비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키워드 다섯 가지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의사결정의 기준이기도 하고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아세요? 열정, 첫 번째, 눈동자가 불꽃이 튀기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혁신, 생각이 남다른 사람을 만나야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눈이 동태 눈이거나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만나봐야 제 인생이 불행하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중시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의사결정의 기준, 나침판처럼 방향을 주는, 그럼 이 단어대로 저는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저는 이 다섯 가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섯 가지대로 책을 쓰고 다섯 가지대로 강의를 하고 다섯 가지대로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게 바로 제가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심장 뛰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또 구조화시켜 보면 맨 밑에 신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둥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신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기둥뿌리고요. 그 위에 뜨거운 심장,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도전이 있고 오른쪽에 혁신이 있고 양날개, 저걸 통해서 저 행복의 목적지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이 제가 이 핵심가치 다섯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다섯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만들고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매일매일 애터미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그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삶의 독특한 스토리가 저는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토벤 음악을 멀리서 들어보면 저게 누구 음악인지 탬박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베토벤의 삶의 색깔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저마다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삶의 색깔을 가지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럼 바로 이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삶의 색깔이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막 저는 막 강의 속에 오늘 푹 빠져가지고 야 정말 비즈니스 스쿨이 이렇게 좋은데 다들 듣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지금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뭔가 깊이 꼭 말씀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어차피 다 하실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딱새와 찍새 생각이 났어요. 딱새와 찍새 얘기 아시는 분 혹시 이봉규 사장님 아세요? 네. 아, 네. 우리 애터미 한 5년 이상 된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직세와 딱세는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팀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직세는 하루의 일과는 고객을 만나서 구두를 수집해서 닦는 딱새한테 건네주면은 역할 분담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딱새와 찍새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다 똑같은 이미지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애터미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정말 저는 여기서 또 느낀 게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 요 다섯 가지를 딱 느끼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장거리 마라톤을 가면서 이런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지 절대 뒤로 뒷걸음치고 안주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팔코어였어요. 팔코어. 네, 팔코어가 여기서 하루의 일과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뭐를 했는지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정유숙 국장님 이거 비즈니스 스쿨 지금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저기 뭐지 우리 2강이거든요. 2강. 2강은 조금 수준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들으시고 어땠어요, 국장님? 네, 저는 비즈니스 스쿨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동물학교? 네, 그 얘기가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진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 경쟁하라는 회장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있다. 또 강의 들으면 또 맞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를 하거든요. 계속 성장하면서 임페리얼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복순 사장님,
너무 잘 들으시는데요. 꼭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인수 사장님. 저는 오늘도 이거 지금 본부장님이랑 센터에서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이거 애터미 사업하는데 접목을 하면 너무나 좋겠구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은 열심히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열정은 많은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신뢰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신뢰를 쌓지 못하고 신뢰가 깨진다면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가 없고 다 멀어지는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신뢰 쌓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과 신뢰 쌓는 게 더욱 좋지만 그중에서 신뢰 쌓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다 살아온 가정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다르구나. 나와 다르다고 생각만 하면 이게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조금만 나와 다른 부분이구나. 아, 나와 틀리게 깨닫는구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이 참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 힘든 부분들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옆에 사람들이 따라와주고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주고 나를 생각한다는 거. 제가 애터미 이제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서 새기게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나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지만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되겠고 내가 말투 먼저 바꿔야 되겠고 내가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 그 저는 요즘에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애터미를 시작을 했지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든다면 사업에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가 단계 잘 쌓아 올리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성공하셨네요. 네, 사실은 애터미 사업 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제품이 좋아서 뭐 회장님 강의가 좋아서 와 이게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서 이 다양한 꿈을 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하면서 보면은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는 너와 나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게 또 여기서 많이 느끼게 되네요. 우리 김인수 사장님 지금 막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제 다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승근 팀장님. 네, 유명학 국장님. 저 오늘 이 그 강의 들으면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 그게 참 좋았어요. 어떤 때는
저는 애터미 하면서 참 힘든 부분,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내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맞춰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나만의 색깔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또 한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진짜 김인수 사장님 그렇게 변한 거 보고 저도 그분이 참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애터미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한편은 너무 뿌듯해요. 제 파트너니까. 그리고 한편은 또 부러워요. 배워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명아 국장님처럼 우리가 파트너들이 이제 나와 같지 않고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때는 또 불평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조차 또 내가 파트너한테 막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입은 옷,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이렇게 딱 결정 지을 때 뭐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내 파트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 마음 안에는 악함이 없어. 나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 내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죄인처럼 뭐 악한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했나 나를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파트너한테 했는데 파트너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나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그냥 나 혼자서 그런 거야. 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죠. 내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얼른 내 자신을 너무 막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냥 했으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잘못을 크게 한 것처럼 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봉규 사장님, 아까는 딱세치서 내가 갑자기 질문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찍세죠? 맞나요? 우리 딱세의 유명한 국장님. 저는 오늘 비즈니스쿨 저는 거의 3학년 거의 말 요번 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강의하고 좋은 교수님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비즈니스쿨을 하루에 몇 강씩 들었는데 너무 와닿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강의 듣고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셨던 추상 명사 다섯 가지 열정 핵심 그다음에 신뢰 도전 행복 이것이 이제 핵심 가치인데 저는 오늘 딱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하고 한 달 넘게 다녔는데 저는 이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전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이제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까듯이 모든 게 새롭게 발견되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그 동종 업종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팀워크나 어떤 협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첩하게 잘 됐는데 또 새로운 사업의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될 만큼 협조적인 어떤 그 부분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내 생각하고 좀 달랐던 어떤 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애터미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그 새로운 면모를
하나하나 우리 지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이게 좀 나 나름대로 이제 사춘이 아니라 5춘이나 6춘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한테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왜 제가 이런 조금 6춘기가 올 때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나 이거 위에서 내다망을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춘기도 오고 5춘기도 오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새롭게 도약의 힘을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이 줌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비즈니스쿨은 굉장히 내용들이 아주 알차고 강의 내용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본 결과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애터미에 시작하는 어떤 도전자로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수정 사장님. 네, 저는 아름다운 이퀄 색다름 이퀄 나다움. 네, 아름다운 것도 색다른 것도 나다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아 맞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색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너무 여태까지의 그 틀에 박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하신 게 남보다 잘하려 하지 않고 기록하고 일지를 남김으로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써져 있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영리더들도 되게 많고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페이스대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건 언젠가는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때를 가지고 있다. 네, 그 몸에 있는 그 때가 아니라 네, 꽃이 필 그 때를 네, 제가 빨리 이루기를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렬 실장님 들으셨어요? 네. 네 저는 저도 너무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그 오늘 이제 센터에서 우리 김인숙 사장님하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제 MBTI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정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하고 이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교수님 얘기가 유일하게 비교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게 이제 참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또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 그 둘째 여름 성형학교가 이번 주인데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예요. 아이들 여름 성형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애터미 사업도 하시는 중에 있으시니까 나는 이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하면 또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라고 또 비교하면 또 자기 자신이 또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멋지게 또 당당하게 터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더 하실 분 있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애터미 사업은 저도 비즈니스 고문을 몇 강을 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하면 할수록에 이게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내가 뭐 넉넉함을 누리고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지만 그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매일매일 나는 바빠요. 정말 내가 왜 이리 바쁜지 뒤돌아보면 막 내 자신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야 속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애터미 사업은 나만의 진짜 행복한 비즈니스. 우리가 만약에 5년 후에 임페리얼을 가서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내가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이 상황을 나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행복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진짜 애터미 만난 게 행복하다. 내가 얻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공부를 내가 돈을 몇백만 원을 줘도 못 듣는 공부를 나는 애터미 통해서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늘 파트너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무능하고 이게 없는 것 같아. 애터미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한 팀웍이 돼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아브라조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거를 내가 들어주고 아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고맙잖아요.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 요즘에 진짜 너무 다 감사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행복한 모습을 내 파트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모습을 파트너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그 목적에 돈에 두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냥 비즈니스, 나의 삶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줄 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언어를 어떻게 하고 차가 끼어들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을 안 하잖아. 아, 끼어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인정하잖아요. 그랬듯이 애터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 할 때 내 파트너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장님이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정열 실장이 오늘 그 양자 분석기 있잖아요. 그거를 저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사려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는데 우리 이정열 실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뭐 저기 저도 100%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확실한 팩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 많이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 양작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이제 애터미가 이제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되기 전에 이미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나 다른 다단계들에서 이미 이 유사한 방식으로 많이 영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양자기를 가서 해주고 그거에 관련돼서 건강기능식품을 뭘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업 방식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업 방식이. 이 사람한테 이걸 확인시켜줘서 건강식품을 먹게 하는 이 방식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 걸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자기를 막 썼던 사람들이 이제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또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찍어놓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확인하냐면 이제 인바디라는 기계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인바디는 사실 지금 가격이 거의 20만 원 이렇게 넘거든요. 인바디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측정기구가. 근데 이제 인바디의 그 뒷편을 다 분해한 거예요. 인바디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양자기도 분해를 해서 어떻게 설치되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자기에 있는 기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키 기판을 뜯어볼 일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키 기판? 자동차 키 기판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거를 아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나? 이 정도 칩 가지고 이런 기술을 낸다?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검색하다 어디까지 갔냐면 외국에 이제 미국의 커뮤니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미국 커뮤니티 갔더니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기판을 다 사진 찍어놓은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댓글에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번역기를 돌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미신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냥 손에 있는 어떤 손에 땀을 분석해 주는 것?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과연 효과가 근데 거기 댓글에 웃긴 게 있어요. 이것은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우리나라 유튜브 검색해 보면 양자기를 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 이게 참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 결론이 나는 거죠. 이거를 뭐 예. 어떻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이정렬 실장님 뭐 이렇게 확인한 결과도 말질 수도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에 또 몇 사람들 지금 또 경험을 한 사람들 보면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두 달을 먹은 거예요. 권해주는 건강식품을.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따라서 먹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렇게 해주고 이거 한번 먹어봐. 어차피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의료법상 또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여기저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놀러 왔던지 내가 친한 친구한테 가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줄게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근데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총장님이 그거 샀잖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 총장님이 또 그거 어디 하러 다니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총장님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쨌든 다 걱정되시는 거예요. 총장님이 또 누구한테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봉규 사장님 그게 기계가 이제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저긴 아니니까 뭐 당장 법으로 이건 아니니까 한번 몇 사람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아마 총장님이 이봉규 사장님한테 이 기계를 일단은 빌려드리신다고 했거든요. 사지 마시라고. 아까 전화 통화하고 잠깐 전에 전화 와서 저도 알아요. 통화한 거를. 예, 아까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네네. 전화 주셨군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전화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의료기 판매 업체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의료법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의료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일 정확하게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네. 답변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의료기 양자 분석기의 어떤 성능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양자 분석기 기계를 가지고 해놓은 행위가 과연 의료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보니까 한 30몇 가지가 37가지가 분석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과연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그런 검사를 해서 건강 보조 식품을 이렇게 복용할 수 있게끔 추천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느냐 아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거를 내일 한번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석세스 세미나 좌석이 옛날처럼 다시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5월, 6월, 7월 달 3개월치 매출을 합산해서 지금 오늘 제 그 아이디 들어가 보니까 17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표는 양재 덕혜이루 전선장 국장님이 이제 해서 거기는 덕혜가 이제 표가 엄청 딸리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서울 덕혜로 가려고 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서울 덕혜 거를 5개를 잡아놓고 12개를 오롯으로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사에서 아마 오롯이 지금 한 4천 몇 명께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개를 잡아놨는데 옛날 이정렬 집사님이 해줬지만 3차에 가서 오롯이 남은 잔여 수가 있어요. 남은 자리. 그거를 또 똑같이 손 빠른 사람이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몇 년을 다 저희는 잡았어요. 이 표를 다. 우리 저희는 손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표는 그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3차에 가서 딱 우리 필요한 만큼 컴퓨터상으로 빨리 속도를 내서 우리가 잡으면 되거든요. 표를.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석표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AB코스가 1주차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AB코스 저희 오늘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막 현장에 다니다가 이거는 AB코스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오늘 또 했습니다. 내 파트너가 소중하고 내 사업자가 소중하니까 내 파트너 정말 이 제품 물건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딱 앉혀놓고 같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낫지 막 가서 애터미 막 5천만 원 벌어 1억 벌어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금방 붕 떴다가 딱 또 가라앉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본사 시스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자 소비자를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게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유튜브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회원가입한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고 개인이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이제 1강을 마무리하고 저는 2강을 다 졸업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자장격지, 재심압력, 대중명품 다 일일이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또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황당했어요. 저 막 나 2강까지 했어. 지금 3학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12과목인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거 하고 이제 한 4가지만 더 들으면 2학년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강의가. 진짜 뭔가 맥을 쫙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늦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추석 선물이 있어요. 추석 선물이 여러분들 보셨죠? 쇼핑몰에서. 네. 그럼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쇼핑몰에 추석 선물 지금 네,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광고 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과정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강의 들었는데 비즈니스 스쿨에도 그러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대로가 탄탄대로로 쫙 열리는 일은 없을 거래요. 아예 기대하지도 말고 무조건 애터미 하다 보면은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을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나는 거절 99번 당해 생각하시고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래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그냥 이렇게 얼른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만나면서 우리 어제 이정옥 샤론로즈 마스터님 강의 들었잖아요. 옷도 판매사까지는 내 자존심, 내 인격 다 버리고 오토 소비자 만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는 꼭 성공하리라
마음 먹고 새롭게 또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그럼 또 사운으로 마치고 또 평안한 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 준비! 야, 야 마이크 야.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옆집이 막 들을 수 있도록 세게 나 자신한테 힘들고 어렵고 거절당한 거 오늘 저녁에 다 잊어버리자. 네,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에 경영한다. 믿음에 계속하며 겸손히 믿는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굿나잇.